지금 만약에 HBM3 이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지금은 삼성전자 HBM이 잘못 만들어졌는지 잘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연산기에 잘 붙냐 안 붙냐가 훨씬 중요해요. 네. 엔비디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켰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도 그거는 협력업체가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HBM3E 잘 만들고 나면 끝나는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들이 그거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럼 그게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걔네가 그걸 할 때 삼성전자가 그걸 되게 만들어주든가 네. 아니면 그걸 삼성전자가 하든가 이렇게 해서 반 엔비디아 진영을 부합해서 AI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까지를 삼성전자는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정말 기자정신 투철한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기자로서의 강점이 감기 안 걸리는 것밖에 없는 서브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약간 좀 느슨해져서 감기도 걸리는 거죠? 아, 정신력이 부족합니다. 정신력 부족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네. 삼성전자 혼자만 겨울? 이런 주제로 네. 취재를 좀 해주셨다고요? 저 원래 조선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지금 중국 쪽에 수주 점유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보통 작년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더 위였는데 그게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에 뭐 만나는 사람마다 삼성전자 얘기를 네.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종합을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아까 뉴스 중에 폭스콘이 그 AI 서버 그러니까, 만든다고 네. 이게 72NVL 만든다는 그 얘기거든요. 72N 서버 같이 생긴 유구 VL. 그게 그 GPU 두 장씩 갖고 36장 쏴가지고 CPU 36개, GPU 72개 넣는 그 서버 만드는 네. 일을 하는 건데 그 조립입니다. 조립. 예.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 뭐 델이라든지 뭐 HP라든지 이런 데가 CPU는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나 GPU는 뭐 쓸 거고요. 뭐 CPU는 네. 뭐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이렇게 조립해 갖고 원래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가 그런 게 뭐가 필요있냐. 내 GPU, 내 CPU, 내 엔비링크를 통으로 조립해 갖고 내가 냉각기 넣고 해서 통째로 팔겠다. 그랬더니 폭스콘이 그거 조립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세가 되면은 네. 뭐 나머지 업체들 그냥 다 하청업체 되는 겁니다. 델 이런 애들이요. 뭐 델은 그냥 망할 거고 아예 없어질 거고 그렇죠. CPU 만드는 인텔도 CPU 못 팔게 되고 네. GPU 만드는 AMD도 못 팔게 되고 여기 PCI 프로토콜 똑같이 통신 네트워크 쓰던 회사들도 다 못 쓰게 되고 그냥 엔비디아 세상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삼성전자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얘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위기론의 세 가지 국면, 메모리 사이클의 변화와 소외된 삼성전자. 아 이거 틀렸네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부상, 네. 세 번째는 AI 미래와 삼성전자의 선택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그럼 일단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그동안 몇 번 상세하게 그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올해 3월에 제가 한번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네. 그 당시 주가가 한 7만 원대? 7만 원 중반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메모리 업턴에서는 삼성전자는 8만 5천 원까지는 보통 네. 간다. PBR 기준으로 가긴 가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그 위로 갈 수 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번에는 HBM 쪽에서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게 그 이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때 정프로님 기억하시겠지만 저 네? 커버 치느라 고생 엄청 하셨습니다. 방송 내내. 아, 그런가요? 아, 그랬어요? 거의 2년여 만에 힘들게 7만 원 후반대로 아하. 가고 있는데 왜 가서 재뿌리냐고 저거 저 공매도 세력의 앞잡이 또 이제 그 얘기 아, 그랬었나요? 들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HBM이 아직까지 좀 못 들어간 상황인 거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 모건스탠리 나왔을 때 그게 뭐 겨울이 오긴 오는데 이게 뭐 봄부터 겨울 온다 소리를 하냐 맨날 겨울이야 맨날 겨울이래. 근데 이게 그 날씨가 한여름이 좀 지나가고 조금씩 날씨 온도가 떨어져도 네. 체력이 약하면 네. 지만 추울 수 있다. 아, 그게 바로 이주호죠. 그러니까 이주호 기자처럼 혼자만 감기 걸릴 수 있다. 아, 혼자만 감기 걸린다. 네. 아, 그게 바로 삼성전자다. 예, 그때 그 모건스탠리 때 얘기를 좀 드렸던 건데 네. 실제로 지금 분위기에서 처음에 다 같이 겨울이 오나 싶다가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뭐 감기는 저는 아직 안 걸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3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액이 79조 원으로 17.2%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9조 1000억 해가지고 12.8% 감소했습니다. 이거 잠정 실적 발표되기 몇 분 전에 박병창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10조 이하 가면 시장이 실망할 거다. 네. 이 얘기했는데 무려 19조 1000억 원, 9조 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이익 컨센서스 10조 7천억 대비해서 대폭 하회했고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은 거예요? 예, 뭐 일회성 이익으로 해서 뭐 1조 5천억 성과급 지급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성과급? 충당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메모리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네. 그쪽에 DS 부분이 성과급을 잘 못 받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지금 주가를 보는 거는 미래를 땡겨온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아, 그래서 성과급을 준다? 네, 그런 성과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좀 충당을 해놨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유를 이렇게 이례적으로 설명한 걸 보면은 확정 실적 발표까지 혼선을 완화하고 실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 하락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뭐 수요는 견조한데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 및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가시 제품 공급 증가 영향. 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레가시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회성 비용 및 화환 영향으로 실적 하락. 일회성 비용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충당금과 관련한 네. 얘기입니다. HBM3E의 경우 주요 고객사향 사업화 지연. 이거는 엔비디아가 아직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문을 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근원적 경쟁력 회복,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제곱. 이 얘기를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이거는 유추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원인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부분적이다. 결과는 종합적이다. 네. 왜냐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들, 취재원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메모리 사이클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ISM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네. PMI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약간 석유 같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좋으면 많이 팔리고 경기 안 좋으면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많은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요 사이클들을 보면서 좀 분석을 하는데 이게 PMI 지수예요. 같이 보시면 2021년 한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살짝 반등을 해가지고 2024년 4월에 살짝 올라왔지만 다시 이게 50 이하로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뭐 메모리 다운턴 아니냐. 네. 이게 어쩌면은 그냥 기존의 관점에서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 얘기했던 것도 뭐 한국의 수출 지표 꺾이면 꺾인다. 그 얘기들도 과거의 시선으로 보면 맞아요. 메모리 분석은 원래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SK증권의 한동희 애널리스트님이 분석을 한 건데 네. 이 앞에 여기 AI 사이클 전만 한번 보세요. AI 사이클 전. 예, 그게 이제 밑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고 그 위에가 PMI 지수거든요. 네. 그 AI 사이클 전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왜 PMI 지수를 보는지가 너무 네. 명확해요. 이게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오. 근데 이게 지금 AI 사이클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부터 PMI 지수는 밑으로 빠졌는데 네. 지금 AI 사이클의 시가총액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럼 이게 원래대로 회귀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한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뭔가 사이클이 달라졌다 라고 네.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전에 스마트폰 PC 같은 일반 제품의 메모리 반도체들은 PMI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 노트북 만들려면 뺑뺑뺑뺑 돌려야 되니까 거기 메모리 반도체 쫙쫙 들어가고 이게 뺑뺑뺑뺑 안 돌아가면 메모리 반도체 안 팔리고 이게 네. 기본적인 시장 구도였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AI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AI 사이클에 일반인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쓰지 않아요. 데이터 센터에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AI 가지고 돈 버는 회사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돈 못 버는데 네. 그냥 메타 뭐 돈 못 버는데 그냥 막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막 사는 게 왜 사냐 그랬을 때 그 주커버그가 그 얘기했잖아요.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훨씬 안전한 것 같다. 구글.
예. 네. 메타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AI 시대는 분명히 온다. 근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를 잘 모르겠으니 지금은 투자를 미리 해놓는 게 맞다. 네. 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PMI 지수가 떨어지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이나 PC가 잘 안 팔리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HBM을 비롯한 고성능 반도체들을 계속 사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고성능 반도체를 계속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HBM도 D램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레가시 D램의 캐파나 D램의 캐파는 어쨌든 D램 캐파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레가시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받쳐주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줄었지만 가격은 높게 가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PMI 지수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다르게 가지? 라는 부분들이 설명이 돼요. 그리고 또 HBM 같은 경우는 D램보다 다섯 배나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덜 팔리더라도 양은 좀 적어도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되게 좋은 거고 거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78%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좀 비싸게 사줘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좀 올라갔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SK 쪽 되게 고위 인사를 좀 만날 일이 좀 있어서 네. 하이닉스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하이닉스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일단 삼성전자가 AI용 HBM 시장에 진입한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단단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캐펙스도 훨씬 더 빠르게 늘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규모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HBM 시장 경쟁이 심화된다. 여기까지가 엔비디아가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뭐 마이크론도 끌어들이고 삼성전자도 끌어들여서 HBM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뭐 이렇게 따라 떨어뜨리고. 근데 사실 그 AI 반도체 그 H100이나 B100 같은 경우에 그 공급은 사실 HBM 공급보다는 그 코어스 네. TSMC의 영향이 더 큽니다. 네. 거기가 제일 바틀넥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틀넥이 된 상황에서 HBM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HBM만 가격이 떨어져요. 그 여기서 AI 반도체 쪽, 그 GPU 쪽에서는 네. 어차피 코어스에서 공급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못해요. 네. 근데 HBM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은 HBM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럼 엔비디아는 양방으로 먹는 겁니다. 요런 게임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까지도 그래 그래도 사주니까 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AI 수요가 둔화가 된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여기서 우리 좀 너무 많이 샀는데 이거 실제로 돈 버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단에서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게 되는 순간 여기에 공급과잉에 있는 HBM들은 난리가 난다. 이게 SK 하이닉스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죠. 네. 삼성전자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야 이거 HBM 캐파 확 늘렸다가 겨울 오면 어떡하지? 그 고민해가지고 좀 뭐 좀 늘리긴 늘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끝간데 없이 늘리고 있진 않은데 네네. 그 늘렸다가 삼성전자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근데 여기에 더해진 게 HBM만 보시는데 HBM 서버가 들어가는 굉장히 그 첨단 서버가 네. 되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기본 D램도 DDR5 고성능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D램 모듈도 고용량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거기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엔터프라이즈 SSD 좀 비싼 거 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SSD는 뭐냐면은 SSD는 그냥 작게 그 뭐 여기 뭐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네. 뭐 외장 하드로도 쓰고 뭐 USB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고성능으로 해서 서버 엄청 크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네. 이 어마어마한 낸드 플래시들을 쫙 연결해가지고 네. 데이터 달라 그럴 때 쫙 주고 거기다 어디에 뭐 달라 그러는지 어느 낸드에 뭐 들어있는지 찾아내가지고 이거 모아서 갖다 주는 이게 또 다릅니다. 아, 이 SSD가 예. 대용량의 SSD가 아니라 여러 SSD의 조합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합들이 다 비싼 메모리들이라는 거예요. 네네. 아~ 좋은 메모리들. 근데 여기서 그 삼성전자가 좀 안타까운 점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같이 보시죠. 아 여기서 보시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그 고성능 메모리 DDR5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그닥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이 메모리의 다운턴을
어떤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DDR5 이런 쪽에서 SK하이닉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사실 레가시 쪽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좀 재미를 좀 못 보고 있다라는 거고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품질 테스크에 통과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참 그 뭐 내년 뭐 이렇게 넘어가고 통과가 되면 지금 요 그 GPU 공급 부족과 HBM 공급 부족 상황에서 이제 쫙쫙 꿀 빨고 있는데 네. 꿀 다 빨고 지금 AI 투자 더 할까 말까 고민하고 거기에 이제 그 저기 GPU 캐펙스는 코어스 코퍼스 캐파는 더 늘어나고 네. 오늘 말 너무 빠른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세요, 아세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고 시간 벌써 47분 됐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HBM을 납품하게 되더라도 별로 재미를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거고 네. 여기서 그럼 전영현 부회장이 강조한 세 가지를 좀 더 깊게 보면 보시죠. 현장에 여기는 안 썼구나.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치열하게 토론한다.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한다. 네. 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이게 그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이거 제가 주로 사례로 얘기하는데 그때 저희 3%만 거의 유일하게 얘기했던 걸 거예요. 네. 그때 2022년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 S22에 GOS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GOS. 예. 네. GOS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발열을 잘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 그랬을 때 퀄컴에서 생각했던 그 자기네 AP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넣었다가 네. 그거를 TSMC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스냅드래곤 A 제너레이션 1, 그 1세대를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그러니까 같은 1세대인데 삼성 파운드리에 있다가 TSMC 파운드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발열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발열 문제라는 거는 전력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성비가 그 당시에 바꿨는데 공장을 바꿨는데 30%가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 공장을 바꿀 때 옛날에 썼던 설계를 그대로 쓰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같은 세대의 반도체를 썼을 때 TSMC냐 삼성전자에 따라서 30%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짚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슬금슬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로 들어드리면 엑시노스를 개발할 때도 AI 시대를 대비해서 NPU를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야 AI 시대가 언제 온다고 그딴 소리 하냐 그래가지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윗선까지 올라가는 듯이 못하는 일들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뭐 DDR5 만들 때도 여기서 뭐 거기에 뭐 1D, 1C 이런 공정들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야 이거 좀 설계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공정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 묵살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럼 누구 탓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윗사람 탓을 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모든 일은 나라님 탓을 하는 건데 네. 그럼 그 전에 김기남 부회장 있을 때는 김기남 부회장이 뭐 기술 전문가다 보니까 기술의 그 세세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컨트롤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들의 모인 총합을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적하고 자기가 방향을 다 정하고 나면은 네. 세세한 부분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들이 그런 걸 다 감춰버리고 그 부회장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결과만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그 보고가 올라갔을 때 그거 안 될 수도 있는데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이 돼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뻥 터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HBM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뭐 분분하게 나오지만 네. 예전에 디램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네. 여기서 근원적 경쟁력 복원 네. 지금 전영현 부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전원적 경쟁력 복원이란 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네. 그 얘기가 단기적으로 이거 보고 어떻게 넘겨가지고 부회장님이 바라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한 듯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누적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좀 해결을 하는 거고 미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한다라는 게 지금 엑시노스 조금 더 수율 높은 거 내놓는다고 해서라도 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뭐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AI 시대 변해버리니까 그럼 NPU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법의 재고, 신뢰와 소통,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치열하게 토론한다. 네. 이 전영현 부회장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삼성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던 얘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그동안 삼성을 둘러싸고 했던 얘기들이 삼성 맞았구나라고 오히려 해석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정윤호 부회장에 대한 얘기들, 거기서 뭐 사업 지원 TF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거 ROE 얼마 나오는데요? 돈 벌 수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재무적으로 카운팅 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개발을 하는 사람, 개발은 원래 안 되니까 개발을 하는 겁니다. 되면 있겠죠. 네. 되면 개발이 돼 있겠지. 안 되니까 개발을 하는 건데. 네. 거기서 개발을 하려고 봤더니 그 예전에 김기남 부회장 시절에 야 그거는 부회장님이 얘기한 방향이 아니야. 네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네. 하지 말래. 그리고 뭐 정윤호 뭐 사업지원 TF지 야 그 돈 되냐? 하지 마. 그러면은 위에서 정해준 것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경계원 그 사장이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윗선이 기재용 회장에 대한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밑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올라가질 않으니까 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에 대한 리더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간에 어딘가에서 계속 커트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부처에 정말 민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해결이 안 되면 네. 계속적으로 하다 안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을 욕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용산 민원 대통령실 그렇죠. 민원실에서 이걸 네.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에 대한 리더십 얘기가 그런 식으로 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중국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미래에 대한 얘기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만약에 HBM3E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래도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4, 네. 4로 그러니까 가야 된다? HBM4? 4. HBM4도 있고 네. 지금 판세를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전반적인 판세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72NVL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72NVL이 대세가 되면은 모든 업체는 하청업체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전략들을 취재원들한테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은 네.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계속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림은 HBM을 스스로 패키징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어차피 그거는 지금은 삼성전자 HBM이 잘못 만들어졌는지 잘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연산기에 잘 붙냐 안 붙냐가 훨씬 중요해요. 네. 이걸 잘 만들었냐가 아니라 잘 붙냐가 더 중요해요. 네. 엔비디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시켰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도 그거는 협력업체가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유일한 표준이고 이대로 돼서 뭐 HBM4를 만들었는데 HBM 엔비디아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리고 만약에 패키징 다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고. 네. 아니면 마이크론 캐파 늘어나고 하이닉스 캐파 늘어나고 선물 캐파 늘어난다. 그러면 그냥 하청업체 되는 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애플의 OLED를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만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최고의 회사의 디스플레이를 딱 두 군데밖에 못 그렇죠. 만들어요. 그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는데 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 OLED의 LTPO라는 그 특허가 있습니다. 네. 네. 애플 거예요. 아, OLED 특허인데 애플 거예요? 예. 어떻게? 애플이 자기들이 특허 개발한 다음에 그거 만들으라고 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기술 개발에 대한 주도를 엔비디아가 다 가져가게 되면은 나머지 업체들은 진짜 그냥 뭐 메모리 셀만 납품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해진 표준에 따라서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HBM3E 잘 만들고 나면 끝나는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아 왜냐면 아까 이제 잠깐 못하셨습니다만 그 중국 반도체도 사실 심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갖고 제가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설 자리가 어딘가가 너무 지금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네? 드릴 얘기였으나 오늘은 또 장이 시작하니까 마감 완전 네. 마무리 네? 이건희 회장이 2010년에 5대 신수종 사업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어마어마한 회사가 생겼고 예? 삼성 SDI가 전 세계적인 2차 전지 회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이건희의 해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는 실패했어요. 의료기기, LED,
태양 전지, 네. 셋은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서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아까 원래 드리려고 했던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야 이게 과연 돼?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들이 그거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럼 그게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걔네가 그걸 할 때 삼성전자가 그걸 되게 만들어 주든가 네. 아니면 그걸 삼성전자가 하든가 이렇게 해서 반 엔비디아 진영을 규합해서 AI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까지를 삼성전자는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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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또 무슨 컨설팅 받는다고 뭐 비싼 돈 들여갖고 뭐 하고서 직원들 불러갖고 니네 회사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래서 또 위에 있는 사람도 원하는 그런 페이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그 구태드라 진짜. 이 문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다 삼성전자에 모여 있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 삼성전자에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부에서의 목소리를 더 잘 들으셔야 되고 네. 그 내용들이 중구난방이고 서로 뭐 음해도 하고 뭐 이해상충도 있고 하겠지만 그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내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게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네. 근데 그 인재들 많이 떠나셨다더라고. 떠나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봐서 내일이라도 혹시 가능하면 우리 권순우 팀장의 네. 삼성전자 이야기 2부로 다시 한번 편성을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